오늘날 참 여행을 많이 하잖아요. 특히 이제 중국 여행이라는 것이 우리들이 이제 한두 번씩은 다 경험하고 그러는 건데, 중국에 이제 가서 뭐 초대를 받아간다든지 그러면 이제 음식 시키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. 내가 시키는 게 아니니까. 그런데 이제 어쩌다 이제 우리끼리 한번 식사를 해보자. 그 중국 음식 갔단 말이에요. 뭘 시켜야 될지 모르거든요. 뭐 사진이 있다든지 뭐 이렇게 있어도 그게 뭐가 맛있는지 모르잖아요. 예를 들면 그렇죠. 한국서도 돈 5, 6천원, 뭐 7, 8천원짜리 한 끼 식사를 하더라도 이 식사가 맛이 없으면 말이죠. 그 잔상이 오래 남아요. 그래가지고 그 집에 이제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다든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. 중국 여행도 여러분들이 이제 유쾌하게 다녀오는데 다녀오려면 이제 가서 어떤 때 중국 음식 같은 걸 이제 시켜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이제 이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중국에 이제 그 식당에 가면요. 보통 이제 일반 식당 이런 데는 이제 그 꿍바오지딩이라고 그래요. 꿍바오지딩, 뭐 위샹로스 이런 게 참 많아요. 이게 사천 요리인데 이게 지딩이라는 게 지가 닭이거든요. 그래서 닭을 이제 그 고춧가루 뭐 이렇게 넣어가지고 고추도 넣고 이래갖고 한국식으로 볶은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위샹로스는 이렇게 르스가 이런 게 이게 실사자인데 이게 뭐냐면 가늘게 실처럼 이제 돼지고기를 이렇게 썰어가지고 이제 그걸 또 볶음으로 나오는 걸 이제 위샹로스라고 그러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약간 고급스러운 게 있어요. 여러분들이 모처럼 가면 이제 맛있는 걸 드시고 싶을 거 아닙니까? 그랬을 때 이제 가서 시키는 음식을 제가 좀 적었어요. 요게 보이시나요? 요게 이제 이게 심해 어두라고 이게 써 있죠. 이걸 이제 중국말로 하면은 선하이 위토거든요. 심해 어두. 이게 뭐냐면은 그 어떤 생선인데 이제 이놈을 이게 그 태평양 아주 그런데 그 깊이 바다 깊이서 나오는 이제 그 저거란 말이죠. 생선인데 생선 머리예요, 이게. 우리가 어두일미라고 그러잖아요. 생선머리 중에서 맛있는 건 우리가 도미조림 뭐 이런 거 먹잖아요. 그런데 제일 맛없는 게 뭐냐. 제일 먹어본 것 중에 조기머리가, 조기때가리가 제일 맛이 없더라고요. 먹을 게 없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선하이위토는 고기도 좀 있고 이게 이제 살도 좀 있고요. 맛도 괜찮고.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혹시라도 이렇게 보이시는데 이걸 잘 적어가지고 가져가 보세요.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. 이거를 이제 가서 이렇게 써서 이제 갔다가 말 못하면 이제 주면 되죠. 그러면 이제 물어봐요. 그 사람이 이제 음식 시키는 사람이 점멋주어 이렇게 해요. 점멋주어라는 말이 그 어떻게 만들어 드릴까요? 이런 뜻이에요.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요. 하나는 이제 칭증이라고 그래요. 칭증이라는 게 말글청자에다가 이게 찐다는 증 해갖고 칭증 그러거든요. 그 다음에 홍사오라는 게 있어요. 홍사오라는 거는 이걸 저 생선을요, 이렇게 그 기름에다 이렇게 튀겨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. 위에다 저걸 해가지고 탕수육 뭐 이렇게 나오는 거 비슷하죠. 근데 이 칭증은 개인적으로 제가 이 입에 맞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에 중국 있을 때 한국 분들한테 이렇게 오시면은 이제 주문해서 드리면은 뭐 거의 뭐 맛없다고는 안 하시고 또 나중에 보면 뭐 거의 다 드시더라고요. 대부분. 그래서 제가 이제 근데 칭증을 이제 하는 방법이라는 건 그렇거든요. 뭐 간장 거기다 부어가지고요. 만두 찌듯이 이렇게 찌는 거예요. 시간이 조금 걸리죠.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고수 그런 게 샹차이라고 그러죠. 중국말로. 이게 싫은 분이 있어요. 어떤 분은 좋아하더라고요. 근데 싫은 분은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. 그러면은 뿌요 샹차이 그러면 돼요. 뿌요. 뿌요라는 게 이제 안이불자 이렇게 써가지고 안이불자하고 요구한다는 요자 있잖아요. 이게 그 뿌요라고 그래. 중국말로 뿌요. 뿌요. 샹차이. 이게 샹차이가 난 요구하지 샹차이를 난 요구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. 그래 이제 그렇게 이제 시키면 되고요. 그러니까 그걸 이제 식당에서 이제 초대를 했다든지 이럴 때 이제 물어보거든요. 진텐 차이죠, 모양? 이렇게 물어봐요. 이제, 오늘 요리가 어땠느냐? 이렇게 물어보면은 두 가지 대답이 있어요. 하나는,
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아이고 배불러게 먹었습니다 오늘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 오늘 식사가 정말 좋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. 두 가지 말이 있잖아요. 근데 중국에서 똑같은 말이 있어요. 하나는 츠 몰라예요. 츠 몰라 배부르다 배부를 버쩌가 써가지고 츠 몰라 그러니까 배부르게 먹었습니다. 또 하나는 뭐냐면 츠 홀라 이게 좋을 호자를 써가지고 오늘 참 좋았다 식사가 이제 이런 표현이죠.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러더라고요. 츠 몰라보다는 츠 홀라가 고급스러운 말이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말을 할 때 기왕이면 고급스러운 말을 써야 되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면 좋다.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요리 말고요. 누가 이제 초대받아서 누구한테 초대받아서 갔다든지 어떤 때 여행하다가 맛있게 먹은 음식이 있어요. 그럼 반드시 내가 중국말이 서툴더라도 써달라 그러세요. 요리를 써가지고 이제 저 지갑에다 넣고 다니다가 그거를 어느 곳에 가도 세계 어느 곳에 가서도 중국 음식이 음식점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혹시 내가 여행 중에 중국 음식을 좀 먹고 싶다. 내가 전에 먹었던 중국에서 먹었던 그 선하이 위토가 참 맛있었다.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? 그러면 그걸 지갑에서 그걸 꺼내갖고 요메요 제거 차에 이렇게 물어가지고 드시라는 거예요. 그러면 세계 어느 곳을 가도 이제 내가 먹고 싶은 거, 내가 맛있었다고 느끼는 거 이런 걸 맛있게 먹을 수 있지 않느냐? 이게 사람이 이제 음식을 시켜서 먹고 이런 게 돈이 문제가 아니고요. 가서 여행 중에 이제 그것도 일종의 기쁨이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좀 편리하게 음식을 또 맛있게 드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